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처음 듣는 역사 팩트 이야기를 좀 길게 하겠습니다. 진나라의 부흥은 확실히 변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법은 어쩔 수 없이 몰려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 진나라 군주였던 진효경이 구현령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후들이 우리 진나라를 비천하게 여긴다. 이는 추악하기 그지 없다. 하여 그 누구든지 비상한 묘수를 내서 우리 진나라를 부강하고 강성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에게 영토를 나눠주겠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당시 진나라는 여러 제후들에게 멸시당합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632년 성복지전 때 진나라는 참정국이며 또한 성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천토지맹에 패조인 진과 동맹국인 제송은 다 참석하고 또한 중립국과 패전국인 노체정위 진도 모두 참석했지만 진나라는 참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석하지 못한 것도 당시에 이상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실상 진나라 군주는 비록 주나라 천자에 의하여 이미 정식으로 제후의 봉에 졌지만 정작 여러 제후들은 진나라를 제후로 취급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진나라 사람들은 중원의 동맹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진나라 군주가 진목공이었습니다. 나중에 춘추 5패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진목공이었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졸부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 거들 제후들 사이에서 신출내기 취급으로 인해 군주로 인정을 안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엄청난 차별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운인 점은 이런 차별을 당하면서도 진나라 사람들은 기가 죽지 않고 그리고 하늘이나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스스로 타락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 이를 악물고 국가 부흥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우선 과제로 왜 다른 나라로부터 멸시를 받고 동맹회의에도 참석을 못하는 찬밥 신세인가? 바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계획에 착수합니다. 분석 결과 원인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문화 낙후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상항 변법 이전에 진나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며느리 형제 형수 제수가 모두 한 방에 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유목 민족의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관습은 남녀 구별이 엄격했던 중원인의 눈에 이것은 비문명적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정치 혼란입니다. 기원전 425년부터 진나라는 40년간 내부가 안정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해공은 자살하고 또한 태자 헌공은 승계도 하지 못했으며 또한 출공과 그의 모우는 함께 피살되고 시신마저 깊은 물속에 빠뜨려집니다. 그 결과 위나라는 진나라 내란을 틈타 진목공이 빼앗아왔던 영토를 다시 회수당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문화 낙후는 당연히 그들이 원래 유목민이었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내부 정치 혼란입니다. 이는 귀족의 독재와 전횡으로 군주의 권한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항 변법의 핵심 사상은 바로 군주 독재의 강력한 일통중앙 집권 정책 실행이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하여 진나라는 변법 개혁을 대대적으로 착수합니다. 그리고 15제, 억상 정책, 노예제 폐지, 군공 수작제, 악습 및 구습 타파, 그리고 함양 천도 이 6대 개혁 제도를 대대적으로 마련합니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바로 영주제를 폐지하고 지주제를 실시하며 봉건제를 폐지하고 군현제를 실시하고
세습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영주제를 폐지한 것은 원래 귀족에 애속되어 있던 백성민을 나라에서 직접 관할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봉건제를 폐지한 것은 귀족들의 영토를 회수하여 나라에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세습제를 폐지한 것은 모든 관리는 나라에서 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즉 토지와 백성 그리고 권력이 모두 군주에게 귀속되게 하여 군주에게 권력이 집중되게 하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대개혁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동안 각 귀족들에게 분산되었던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이후 병권 지휘봉을 군주가 가진 셈이 되었습니다. 이 지휘봉은 바로 군공이라고 부릅니다. 군공이 있으면 일개 농민도 제후에 봉해지는 제도입니다. 반면 군공이 없으면 귀족도 찬밥 신세 제도입니다. 그래서 진나라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전에는 용감하지만 사투에는 급쟁이가 됐던 것입니다. 즉 군주를 위하여 싸우지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민족만 죽이지 진나라 사람은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이는 나라를 위해 사람을 죽이지 자그마한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대약속인 셈입니다. 또한 살인기계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진나라의 군공은 인두로 계산을 합니다. 적 1명을 죽이면 1급이 올라갑니다. 적의 수군만 들고 오면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으로 돈을 건네며 한 손으로 물건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런 호랑이 같은 나라법의 적수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대개혁으로 육국의 패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때문에 이 상황에 변법이 없었더라면 진나라의 부흥은 기대 난망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군현제는 진나라 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진제는 모두 진나라보다 빨랐습니다. 또한 이 변법을 시행한 것도 진나라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위나라의 위계, 초나라의 오기도 모두 상황보다 앞섰던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후에 이긴 것이 왜 진나라일까? 아마도 여기에는 문화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가 한 나라와 민족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기이합니다. 대체로 말해서 너무 적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크면 골치 아픕니다. 이는 월나라는 문화가 너무 적어서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초나라와 송노나라는 너무 많아서 손해를 본 것입니다. 또한 송나라는 은상의 고국입니다. 노나라는 주공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초나라는 그 사이에서 이익을 주어 먹습니다. 이는 춘추시기 주나라의 왕자조 반란이 있었습니다. 패배 후 그는 왕실의 대량 전직 기물과 지식인과 과학기술 인원을 모조리 이끌고 피난을 갑니다. 그 결과 원래 오랑캐의 땅이었던 초나라가 화하 문명의 세 번째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유가는 노나라에서 나오고 묵가는 송나라에서 나오고 도가는 초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진나라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백지였습니다. 그러나 백지면 무엇이든 채울 수 있습니다. 이에 진나라의 문화 공백을 채운 것은 바로 법가입니다. 이 법가는 지역성이 없습니다. 또한 귀족 또는 백성 모두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돈을 많이 내면 그를 계책을 내놓을 수 있고 그를 위해 목숨을 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계가 위나라의 재상이 되고 신불해가 한나라의 재상이 되고 오기는 초나라로 도망치고 상왕은 바로 진나라로 도망칩니다. 그것이 이상할 것도 없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 가장 법가에 적합한 나라는 바로 진나라였습니다. 법가는 비교적 특이한 부류입니다. 유가, 묵가, 도가는 모두 이상주의자나 복고주의자입니다. 도가는 태고를 그리워하고 묵가는 우세를 그리워하며 유가는 동주시대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법가는
실용주의이며 공리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현실에 대한 것이고 또한 미래를 기획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도가는 천도를 얘기하고 묵가는 제도를 얘기하고 유가는 왕도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법가는 패도를 얘기하고 진나라는 강성을 도모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뜻이 맞게 됐던 것입니다. 하물며 당시 진나라의 민풍은 원래 단출했습니다. 전국시대까지 그들의 예술은 기껏해야 항아리를 두드리며 노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진나라는 화합 문명에 아직 동화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심 문화화 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녹슬지 않았다는 것이고 무엇이든 시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생산도구와 살인도구로 훈련시키는 데 안성맞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동안 진나라의 인재가 부족했던 것 또한 장점이 됐습니다. 때문에 사방에서 인재를 불러 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객경을 중요한 결과 기존에 놀고 먹는 귀족에 큰 타격을 가하면서 군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일석이조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법령의 포인트는 군권 지상입니다. 수단은 확실한 상벌과 엄벌한 법체계입니다. 그리고 상을 크게 내리면 용맹한 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또한 압박을 강하게 하면 민은 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법가를 실천에 옮기는 게 문제입니다. 하여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법령은 이미 모두 갖추어졌으나 백성이 새 법령을 믿지 않을까 염려하여 아직 널리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유명한 세길이나 되는 나무를 도성 저잣거리의 남쪽 문에 세우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 말하길 이 나무를 북쪽 문으로 옮겨 놓는 자에게는 상금으로 식금을 주겠다. 그러나 백성은 이것을 이상히 여겨 아무도 옮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다시 말합니다. 이것을 옮기는 자에게는 오십금을 주겠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옮겨 놓자 즉시 그 자리에서 오십금을 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문은 삽시간에 천리만리로 퍼졌던 것입니다. 나라에서 백성을 속이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래서 새 법령을 발표만 하면 백성들이 무조건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왕과 진효공 군주와 신하가 두 손을 맞잡고 진나라를 하나의 농장과 하나의 군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는 거국적으로 관민이 보조가 일치하고 기율이 엄격하며 명령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그리고 국왕이 명을 내리기만 하면 맹수처럼 적에게 달려듭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질풍노도는 그 누구도 막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역대 이래로 중원의 제후들은 진나라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 일대 변신으로 승리자는 진나라 차지가 된 것입니다. 일태면 새우가 고래를 삼켜버린 셈입니다. 하여 춘추와 전국시대의 제자 백가들의 무수한 탁상 공론으로 백가 논쟁의 배를 가르고 그 기나긴 세월 정체되어 있던 중원의 화합 문명을 고를 바꾸고 뼈대를 송두리째 황골탈퇴시켜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진나라는 대혁명을 한 것이고 육국 대통일을 이룰 수 있는 열쇠를 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